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드디어 11월 18일 월요일 기미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기미일은 지금 제가 육친을 적지 않았는데 이제 또 적어볼까요? 자, 기토 입장에서는 을의월이 편관이 들어온 달이고 기해년 자체는 비견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잘안 보이시죠? 화면 조절 좀 할게요. 자, 보시면 해수는 정제에 해가 되고, 그리고 이 해수는 임수가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죠. 또 을의월은 역시 같은 정제일 것이고, 그리고 미토라고 하는 환경은 이 기토 입장에서는 어떻나요? 그쵸? 관대지죠. 관대지이고, 자, 이제 환경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예, 기해년, 그쵸? 기해년은 자, 이렇게 태지의 환경, 을의월도 태지의 환경, 미일은 관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을의월은 제가 흐름이 있다고 그랬죠. 무토, 감목, 임수 이렇게 흐름이 있고 7일, 7일, 16일 정도 있는데 무토는 저희가 졸업을 했고 현재 감목의 영향권 안에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아, 요즘 제가 이 마이크 잡음이 안 잡혀가지고 되게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오늘도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이게 마이크 잡음이라고 또 판단하기도 애매하고, 전기를 다 끄고 있는데도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제가 장비들을 지금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건가. 노트북 바꾸고 나서 더 심해진 것 같아서, 원인 분석 중입니다. 제발 이 녹화는 깨끗하게 잘 되길 바라며. 진행해 볼까요? 오늘은 지금 보시면, 예, 관성이 지금 일단은 기토 옆에 있죠. 편하지 않아요. 관은 나를 누르는 글자인데, 기토 입장에서 보면 이 비견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 비견이 나랑 경쟁자가 아니고, 내 편이에요. 그래서 든든하거든요. 근데 편관이 딱 째려보고 있는 거죠. 불편합니다. 해월의 기토예요. 근데 기토가 지금 보면, 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월까지 봤을 때. 그런데 기미일이란 말이죠. 기미일이라고 하는 이 미일에는 그렇죠. 정을기가 있어서 여기서 이 기둥에서는 뿌리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비실비실했는데 여기 와서는 뿌리가 생겨요. 그래서 뒷심이 강해집니다.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의 운대로 봤을 때는 오전, 점심 때까진 별로예요. 근데 이제 오후 넘어가서부터는 뒷심을 발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5시 정도부터겠네요. 그럼 감목분들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은 포기하지 마시고 오전에 좀 깨지거나 혼나는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버티세요. 저녁 되면 말짱해집니다. 자, 감목 보겠습니다. 감목분들은 오늘 관성이 들어왔죠. 아, 죄송해요. 관이 아니죠. 재죠. 예. 감목분들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감목분들은 정재죠. 토가 감목 입장에서 보면 부인이 되니까 정재가 되고 정재가 임묘지에 앉은 날이죠. 오늘은 이제 활동이 위축이 되는 날이에요. 눈치를 많이 볼수 있고 또 활동성이 많이 떨어지고 굉장히 정적인, 그러니까 다이나믹 반대예요. 정적인 하루를 보내시게 될것 같습니다. 눈치 많이 보시게 될것 같아요. 소심해지는 날입니다. 자, 이제 을목 볼까요? 이 을목 분들은요, 오늘 편재가 양재에 앉은 날이에요. 경제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변화가 또 많고, 내일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의 일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다양해지고요.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시게 될것 같습니다. 또, 개인 사업자분들은 오늘 금전운 올라갑니다. 금전운이 올라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자. 어쨌든 자잘한 돈들이 들어온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화일간 볼까요? 병화입니다.
병화분들은 관성이에요. 상관이 쇠지에 앉은 날인데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성을 발휘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이 병화분들한테는 아무렇지 않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 중 하나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병화분들이 오늘 정말 중요한 도움이 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화를 볼까요? 정화분들은 식신이 들어왔고 관대지 앉은 날이죠. 회사나 사업장에서 개인적인 이 일적인 영역에서 아주 자잘한 실수들이 오늘 그냥 다이나믹하게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울 수가 있고 평소보다 업무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다는 얘기죠.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오늘 실수가 많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오늘은 멘탈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실적이 떨어지는 날이니까 누군가의 정말 소중한 위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무토로 볼까요? 무토일관분들은 겁재가 들어왔죠. 겁재가 쇠지에 앉은 날이고 겁재가 쇠지에 앉았다는 것은 가까운 직장 상사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는 날이에요. 일적으로 도움도 받고 힘든 일이 들어와도 오늘은 그걸 나눠서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날이 되겠습니다. 무토 화이팅입니다.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같은 글자가 왔으니 비견이 관대지 앉은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오늘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설수, 시비수 이런 것들 들어올 수가 있고요. 구설 시비가 들어온다는 말은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좋아요. 내가 차라리 그냥 미운 사람 하나 떡 더 준다 생각하시고 나눠주세요. 구설 시비.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시게 되면 더 진짜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져주세요. 오늘 누가 시비를 걸게 되더라도. 그리고 이제 경금 볼까요? 경금분들은 정인이 관대지 앉은 날이에요.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일들을 벌여놓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일의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하고 진짜 중구난방으로 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무책임하게 그냥 퇴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지적 많이 당하실 수 있어요.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 혹은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 혹은 내 아랫사람에게 심지어 왜 일을 이렇게 하세요? 이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지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적받는 건 솔직히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멘탈 관리가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경금분들 위로가 필요한 날이에요. 피곤합니다. 오늘 또. 이제 신금 볼까요? 신금분들은 오늘 편인이 쇠지에 앉은 날입니다. 특정 사람이랑 특정인하고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거래, 약속, 비즈니스적인 거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약속, 또 그동안 사고 싶었던 물건, 쇼핑할 거리들 이런 것들을 손에 넣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정관이, 오늘 관성이죠? 정관이 양지에 앉은 날이에요. 새로운 일이라던가 새로운 사업 등을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되죠. 진짜 준비를 하시는 단계에서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진행을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착수를 하게 되는 때고 전혀 새로운 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분야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설레이고 기쁜 날이 되겠습니다. 사업계에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수인데요. 개수분들은 편관이 임묘지에 앉은 날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나의 포지션 입지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내가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고립되어 있는 느낌 그리고 외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개수분들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이 고저가 좀 심하니까요. 오늘 하루는 외롭다고 해도 또 앞으로 쭉 외로울 것이라고 이렇게 고정관념 갖지 마시고 항상 보면 운은 좋은 운이 들어왔다가 나쁜 운이 들어왔다 이런 고저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운이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또 크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건 하루의 운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운 위주로 보시고 월운보다는 일운 위주로 해, 세운, 그 다음에 월운 이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하루의 운은 정말 제가 디테일하게 풀어드리긴 하는데 그때 진짜 잠깐 지나가는 것들이라서 재미로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루의 운을 보고 맞다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도 이제 맞추는 거를 별로
그렇게 중시하지는 않은 편이라서, 물론 맞춤은 좋죠. 맞춤은 좋은데, 지지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해져요, 진짜로. 지지까지 들어가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정말 해야 될 말도 많고요. 그리고 이 디테일한 것에서 이제 변수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운세 진행을 해봤는데요. 예, 부족한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일단 편집할 때 이게 잡음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녹화를 마쳤습니다. 예, 출근 잘 하시고, 저는 또 화요일 운세 만들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